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 참된 위로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오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13절부터 33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엘리후의 말. 욥의 고난이 죄에 의한 결과라며 인과응보적인 해석으로 일관했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신앙적인 유익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 말과 더불어 욥이 의롭지 못하다는 이전의 말을 고려했을 때 엘리후도 세 친구들과 같이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신앙을 회복해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론적인 생각과는 다른 면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바라볼 때 소망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얽매이다 보면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태도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